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자, 그 다음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여기 말씀 보시면, 자, 무엇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이 된다? 라고 하는 성경의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써 있죠? 무엇은 얻는 자에게, 그것을 얻게 되면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 그렇죠? 그 전 말씀에 있어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써 있죠?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에 주의하며 그 다음에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고 혹은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병과 관련된 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하면 다시 한 20몇 시간을 해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이 2주 프로그램인데 제가 하루에 2번 내지 3번 혹은 2번만 해도 거의 한 20번, 24번, 5번을 합니다. 뭐 그래도 다 못 끝나고 이제 아쉽게 가득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이 정확한 생리학과 그 다음 왜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리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센터고요. 여기가 이제 시온의 동산 힐링 디톡스 라이프의 센터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연소 힐링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일 거예요. 최연소. 저는 10여 년 전에 제가 11년 전에 2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하시던 이 장소를 제가 물려받아서 그때부터 생리학을 공부했던 것을 의지하고 그 전에 봐왔던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참 길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사람이 아까 성경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 말을 듣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분명히 병원에서 1개월 남았다, 3개월. 요즘에 강아지 구충제 유행인 거 아시죠? 강아지 구충제가 암 환자 3개월 판정받은 사람 살렸다고. 그건 예도 아니고요. 뭐 심지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봐왔어요. 제가 홈스쿨을 13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시골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이 재림교회를 받아들이시고 재림신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 온 가족을 데리고 산에 들어가서 이 시골 생활을 하고 홈스쿨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봐온 게 이걸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매 순간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다 죽을 것 같던 그 사람이 나갈 때는 달려나가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을 보면서요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잊혀질 수 없는 감동이 있죠. 우리 사람에게 한 번 봤으면 우연이고 두 번 봤어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수없이 1년만 봐도 뭐 그렇다 치지만 1년, 2년, 10년 그 봐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당연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다 낫는 곳이구나.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하면 다 낫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너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전인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오시는 환우분들 또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육체만 만지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마음도 만지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냐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 그 노래 있죠? 좋으신 하나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이 터에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런 건물들은 없었고 그냥 그 4, 5년 전에 그 조립식 판넬로 된 집을 하나 지금 거기서 이제 환우분들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환자들이 나으려면 황토방이 잘 낫는다, 목조주택이 잘 낫는다, 아니면 밑에 오글가라 잘 낫는다, 수술부채 잘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았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냥 그 아주 저렴하게 지은 그 집에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것이나 사람의 어떠한 그 이론과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을 훨씬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 센터의 숙소고요. 여기 가장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 번째로 지은 이제 요양원 숙소입니다. 이거는 이제 1층은 식당 레스토랑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은 이제 강의실 겸 예배당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순수 채식으로 환우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자극적인 식사나 자극적인 그 조미료나 고추, 파 뭐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순수 그대로 농사를 짓고 혹은 또 유기농으로 저희가 재배를 하거나 이제 사서 사용합니다. 저희는 1년에 시원의 동산 자체적으로 한 17번 정도, 네, 17번의 프로그램을 해요. 한 번 하면 2주.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강의 초청이 1년 내내 꽉 차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캔슬될 때가 많은 게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래도 자체적으로 해야 돼서 계속 이렇게 캔슬이 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전에는 환우분들이 오셔서 이제 이렇게 1년 장기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뭐 가시면 받고 했다가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리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하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부담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의사라는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의사. 의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의사.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고요. 의사는 교육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육하다. 옛날에 미국의 의사들은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아프면 술, 담배 드시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운동을 하라고 말을 해주고 창 문을 열으라고 말해주고 이게 의사였어요. 근데 지금 의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네, 약을 먹으라고. 여러분 혹시 왜 병명이 이렇게 많은 줄 아세요? 병명이 왜 그렇게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시원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약을 평생 먹고 살아가야 되지? 왜 불치병, 난치병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담을 안고 안 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오시는 환우분만 봤다가 내가 이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고 활용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건강 원리를 전하고 싶다, 전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속에 사명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이 작년에 올해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한 거예요. 지금 13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며칠 쉬었다가 집에서 이제 14기를 이제 또 예약을 받아서 하는데 막상 또 작년에 이제 이 프로그램 하려다 보니까 겁은 나고 이거 프로그램 하고 뛰고 프로그램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람 모집은 어떻게 하며 또 감당은 어떻게 하지? 우리 직원들, 봉사자 일하는 분들. 근데 막상 딱 발을 내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방이 싹 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힐링 디톡스 라이프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도 꽤 오세요. 젊은 친구들도 오고 안 아프신 분들도 오고 뭐 그냥 감기 걸린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올해 정말 이거는 성공했다. 예.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 마음이 힐링이 되고 나도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디톡스 라이프가 끝나면 저쪽에 들린 끝에 드리는 거그 뭐죠? 수료증. 네,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을 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 수료증을 드리면 정말 그분들이 그거 받고 마음속에 새기고 열심히 합니다. 이런 취미 활동도 하고요. 이거 본인들이 다 하신 거예요. 네. 이거는 뭔지 아시죠? 천연 치료 중에 증기 흡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감기 걸리거나 보통 이제 감기는 감염성 질환인데 상기도 쪽으로 많이 와요. 그러면은 코 부비동염부터 시작해서 이폐 쪽까지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습입니다. 습. 그 습인데요. 그 중에 고온, 그 고온습. 그 다음에 거기에 유칼립투스 오일을 뿌려가지고 수건으로 싸고, 저 물은 커피포트에 뜨거운 물을 거기다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올라온 증기가 얼굴에 맺히면서 심하지 않을 때는 한 1시간 안에 웬만하면 다 좋아질 수 있고요. 아주 심한 분들은 눈물, 콧물 다 나면서 며칠이면 다 그래도 2, 3일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 먹어서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치료되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 바닷가도 이렇게 프로그램 때. 저쪽에 있는 한 친구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네, 두바이에서 온 친구인데요. 재림교인은 아닌데, 이 재림교회의 저희 이 진리에 참 매력을 많이 느낀 친구입니다. 여기 아토피, 몸에 아토피가 아주 심했는데, 이 아토피가 거의 회복돼서 간 디톡스 라이프가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아져서 이제 가가지고 신앙도 열심히 하고, 제가 이제 내년에 의료 선지자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내후년부터 운영을 할 텐데, 첫 번째 1기 학교 참가자로 이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그네 번의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좀 지루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야, 훨씬 더 재밌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수 있도록 강의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녀보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네, 연령층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좀 다른 것을 느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번의 강의를, 주제를 정했는데요. 제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요. 결론이 약간, 제 3강대가 원래 3강의 내용이 결론인데, 우리가 예배 안식일 예배를 위해서 그걸 먼저 결론 놓고 다시 부언으로 다시 4강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고 실제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건강 자연 치유는요, 내가 오늘 하면은 바로 내 몸에서는 그것을 반응하는,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거든요. 내 혈액이 더러운데 분명히 뉴스타트를 하고 실천했더니 내 혈액이 깨끗해지더라. 뭐 이런 경험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엘렌 화이트는 한 달이나 두 달만 하면은 자제의 길이 건강의 길인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디톡스 라이프를 운영을 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2주가 안 돼도 일주일만 돼도요. 저희 오신 환우분들은 확신 얻고 가세요. 확신을. 일주일, 이번에 오신 참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따님이, 따님이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네, 어머니는 이제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또 무슨 약, 무슨 약몇 가지 드셨어요. 드셨는데 와서 딱 보니까, 야, 여기는 저녁도 이제 간단하게 먹지. 그 다음에 고기도 안 나오지, 생선도 안 나오지, 매운 것도 안 나오지 해가지고 이분이 실망을 하고 고기를 계속 저으시더라고요. 난 이런 곳인 줄 몰랐다고. 딸이 그냥 여행 가자 해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마음에 실망을 하고 저는 그때 첫날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 상담을 하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상담을 해서,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드려요. 일주일 거 짜드리고 3일 하면 2차 상담, 일주일 때 상담, 그 다음 상담, 마지막 상담까지 하는데. 근데 이분이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시더니 마음속에
이게 감동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마음속에. 나중에 이분이 가시면서 이게 하트를 날려주고 하셨어요. 하트를 두 개나 날려주고 하셨는데 약을 끊으셨어요. 혈압약을 며칠 만에 끊었어요. 근데 그 혈압이 잡혔어요. 혈압이. 혈당 인슐린을 끊기 시작했어요. 인슐린을 끊었는데 인슐린을 맞았을 때와 똑같이 고지혈증 약을 끊었는데 혈액 속에 고지혈증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분이 어제 가셨는데 네, 하트를 두 번이나 포옹도 세게 해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는 제가 이쪽에서 제가 매일 살아가고 참 보고 제가 늘 경험하고 만나는 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잖아요. 아픈 분들 그리고 또 혹 안 아프시더라도 건강 염려증 내가 아이도 다 키워놓고 돈도 많이 있고 이제 살만한데 두렵죠. 아프면 어떻게 할까? 왜냐면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 대부분이 그래요. 한 번도 안 아팠는데 간암 말기, 췌장암 말기. 한 분은 저저번 기수 3기 전에 오셨던 분은 췌장암인데 이분은 본인이 사람들 병원에서 이렇게 그 사진 찍어주시는 분인데 갑자기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 때는 모르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느낍니다. 내가 병에 안 걸릴까? 이제 그런 막 생각이 막 들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1년에 한 500여 명을 참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천 통의 전화를 받으며 상담을 하면서 정말 그 많은 분들의 어떤 상태를 보니까 정말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또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는 말 많이 우리 하고 듣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듣죠. 근데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건강할 때 건강 잘 안 지킵니다. 그렇죠? 건강 잘 안 지켜요. 20대, 30대가 친구들에 가서 야 나 오늘부터 고기 좀 끊고 그 시온의 동산 강의를 들어보니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 뭐라고 취급받을까요? 뭐 정신병자 취급받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그렇죠? 미쳤냐고. 네. 그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우리 한국 실정이 그래요. 아프지 않을 때 건강 잘 안 지킵니다. 외국만 가봐도 20대, 30대 러닝하고 그렇죠? 자기 다이어트 엄청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 다이어트 별로 그냥 비만만 살만 안 찔리게 하는 그 다이어트.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어트 하면 뭐로만 생각돼요? 살 빼는 거. 그렇죠? 몸 날씬하게 되는 거. 이 다이어트만 생각하지 외국 사람들처럼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이 정작 아프고 망가지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없을 거예요. 온 돈을 다 쓰고 단 1년에 저희 오신 분이 1년에 7천만 원 썼다. 나 그거밖에 안 썼냐? 난 1억 5천 썼는데. 이런 분들 많아. 한 분은 산삼 4억짜리 드신 분. 4억짜리 제가 봤어요. 제 주먹만한데 뭉뚱하면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지리산에서 캐온 산삼 4억짜리. 그런데도 안 나와요. 상황버섯 먹어도 안 나와요. 차가버섯 먹어도 안 나와요. 별거 다 해도 안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쟁보다 무엇이 더 무섭다고요? 질병이 훨씬 무섭다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독도 그거예요. 중독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중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중독의 시작은 우리가 이게 맥주라고 하면 이게 나에게 해로운데 해롭다고 이성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마시면 중독이에요. 그게 중독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게임, 스크린, 우리 보통 이제 TV, 드라마 이런 거 보죠.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안 보고 말씀 봐야 되는데 내일부터 보지. 그게 중독이에요. 네,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뇌의 신경에서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러면 그 도파민이 떨어질 때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게 되고 먹게 되고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가 안 바뀌면 중독의 종류가 바뀔 뿐이지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게 뭐라고요? 걸린 게 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건강하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 안일함이 병을 더 키워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연간 비감염성 질환 사망자가요. 전 세계적으로 3,600만 명이나 돼요.
1년에요. 1년에 질병으로 인한 감기 말고 사망자가 몇 명이라고요? 3,600만 명.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600만 명이 안 걸려도 될 병에 걸려서 죽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심장병이 1,730만 명. 맞죠? 심장 사망. 심장병은 정말 안 걸려도 되는 병이에요. 안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누구나 다 피할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엄마, 삼촌, 이모 다 심장 질환자라 하더라도요. 피할 수 있어요. 네. 절대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릴 수 있는 병이 자로 1,730만 명. 그 외에도 엄청 많죠. 암 환자 880만 명.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어떤 질환인 줄 아세요, 혹시요? 어떤 질환일까요? 이게 복수가 찬 거예요, 복수가. 네. 복수가 차는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위암 말기에서도 차기도 하고, 난소암 말기에서도 차기도 하지만 대부분 간암 말기나 혹은 간 경화, 우리 간 경변이라고 하죠. 간이 타이어처럼 굳어지는 거. 그런 질환들에서 주로 간 대사 활동이 안 되고, 이제 간에 복수가 찹니다. 네, 복수가 차다 보면, 뭐 이렇게 서 있어서 밑에 보면 내 발이 안 보여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94cm, 100cm, 110cm, 120cm까지는. 그러니까 엄청 늘어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배꼽까지 튀어나옵니다. 이분은, 네, 오래 오셨던 것 같아요. 봄에 오셨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요. 정말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이거 고민 많이 하다가 그냥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제가 찍은 건데요. 남자 아니에요? 여자분이세요? 어느 분인 줄 아세요? 코 아닙니다. 어느 분인 줄 아세요? 유방이에요, 유방. 우리나라에서요, 이렇게 유방암 환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유방암의 원인을 혹시 아세요? 유방암 원인? 뭐, 호르몬 분비다, 뭐, 다 하지만, 진짜 유방암의 원인, 유전자 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육식입니다. 육식. 육식, 계란, 우유,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 굉장히 트러블을 줘요. 지금 이것도 그런 질환들이에요. 유방암. 심각하시죠?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참 얼굴도 아주 예쁘시고 이제 30대, 40대 초반인데 갑자기 아주 갑자기 멀쩡하다가 뭔가 만져져가지고 가보니까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저에게 상담 받았을 때는 주먹만 했어요. 상처가 나고. 근데 이분이 이제 갈등 속에서 병원에서는 항암치료 해야 된다. 해야 낫는다. 그래가지고 항암치료하면서 갑자기 며칠이 안 되면서 계속 크는 거예요. 네. 제가 대만에서 작년에 대만에 갔을 때 만났던 한 분, 네, 목에 생긴. 아주 많아요, 사실은요. 정말 많습니다. 끔찍한 상황들. 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예수님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왜 드냐면, 정말 막상 옆에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어쩔 때는 이게 생명이 죽어가는 분들, 그런 분을 보면요. 아, 정말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렇게 딱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식욕은 고사하고 걸을 수 있는 힘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사실 이런 분들이 미련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그거예요. 몰라서. 이 건강에 대해서 잘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살아온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약물로 그것을 처리합니다. 그렇죠? 암 환자가 이래요. 보통 암 환자가 암이 큰 암들은요. 이 성경책보다 훨씬 더 커요. 성경보다. 이렇게 배에 들어있고 등에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몇 권이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암 환자가. 근데 몰랐을까요? 크면서요? 몰랐을까요? 정말 저는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요. 한 분은 제가 방에 이제 상담하러 방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누워있다가 제가 오니까 뭘 하고 있었냐면 이분이 눈을 빼고 있었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빼더니 옆에 눈 딱 올려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냐고요. 이게 인공눈이라고. 당뇨에 걸려서 합병증이 오면서 망막이 손실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크론 같은 그 대상포진 같은 게 생기면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장 부위까지 깊이 상처 하나 보이고 이렇게 뻥 뚫려버려. 참 수없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 네, 건강할 때 정말 안 아플 때는요 1년에 일주일 열흘 내가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디톡스 가능하세요. 디톡스를 하시고 뭐 아니면 하루 두 끼 먹고 저녁 과일만 아니면 저녁 뭐 그냥 꿀물 만드시든 레몬수 만드시든 해가지고 식생활을 바꿔주시면 건강해집니다. 자, 질병의 이름과 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질병의 개수를 몇 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12,420개. 네, 11,421개 왔다 갔다 합니다. 질병의 개수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질병 세봤더니 암, 당뇨, 고혈압, 백혈병, 치매, 또 뭐지? 뭐 이렇게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뭐 굳이 우리가 뭐 아는 내가 겪거나 가족이 겪지 않으면 병 개수 몇 개 없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개수가 12,421개, 20이나 21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질병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주고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당해보면 합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가, 배우자가, 본인이 아팠을 때야만 우리는 아차, 이제 챙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들겠죠. 그래서 저희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분은요, 한 분은 본인이 아주 건강한데 자식 하나는 결혼시키고 하나는 결혼을 안 시켰어요. 못 시킨 거죠, 이제.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해줄 게 뭘까? 나중에 이 자식들에게 한약을 줘줄까? 뭐라 하다가 제 유튜브를 듣게 됐어요, 강의를. 듣고 이분이 내가 한약을 줘줘도 한 달에 뭐 60만 원, 100만 원 줘줘야 되고 프로그램에 참석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조카를 이제 둘이 참석시켰는데 그 조카분은 여자분인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막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해도 되냐 뭐하냐 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만 이제 디톡스 프로그램 참석하시고 이 아드님이 어떤 힐링 프로그램 하다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 좀 잘 이제 나이가 서른이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분이 근데 3일 4일이 지나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야 정말 몸이 좋아진 거 느끼고 그러면서 아들이 가서 식이 조절을 잘하고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오히려 어머니 억지로 넣어버렸는데 그래서 정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와 이제 그 조카 도망갔던 조카 그분이 이제 다시 왔어요. 와서 하셨는데 하시고 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과 며느리를 또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기수 한 3기수 4기수를 그 가족들 통째로 그냥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아파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 가족들이 아픈 게 아니라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팠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하지 말고 아프기 전에 그리고 그 어머니가 너 며느리나 조카에게 너 가면은 내가 선물로 1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보내주시고 100만 원도 주고 네, 그래가지고 100만 원 얻기 위해서 왔다고 며느리는 여기서 저한테 소개하고 나중에 갈 때 나눔의 시간에 아 저는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렇게 좋은 경험일지 몰랐다고 내가 앞으로 가서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낳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 보시면 질병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12,420개. 질병의 이름은요,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질병의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정착한 곳에 이름을 따서 질병이라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위에 염증이 생기면 위염, 간에 생기면 간염, 대장에 생기면 그렇죠. 코에 생기면 코염이라 하시죠. 네. 아끼신 거예요. 코염, 아, 비염. 네. 눈에 생기면 어쨌든 이렇게 염증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쉽죠. 암이 위에 생기면 위암, 간에 생기면 간암. 질병의 이름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간암이 더 무섭고 대장암이 더 무섭고 췌장암이 더 무섭다.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죽을 사람은 감기로도 죽고요. 죽 유방암으로도 유방암은 착한 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 유방암이 더 힘들더라고요. 폐암 더 쉬워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큰 문제 없고요. 이 치유의 원칙, 이 치유의 원리가 뭐냐, 그리고 이 치료를 누가 해주시냐, 이게 중요하지. 저에게는요, 병의 췌장암은 더 무섭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래서 암 판단할 때, 유방암? 야, 잘 나을 암이 왔다. 절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 치료가 급속도로 돼요. 근데 제가 아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참 이게 시간 지나고 할 것만 할 말은 많은데, 네,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쉬운 답이에요. 네, 약이 있어야 돼요. 예? 병명이 있어야 돼요. 병명. 자,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 주려면 병명이 있어요. 아무리 배 아프고 아무리 뭐 해도 진통제밖에 못 줍니다. 그렇죠? 항생제밖에 못 줘요. 그 병명에 따라서 뭔가 주기 위해서는 병명을 만들어야 돼요. 쇼그렌, 베체스, 루푸스. 이상한 이름이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름이 있어야 돼요. 파킨슨시병, 크론병, 크론시병 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병명이 계속 많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약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병명도 없는 걸 가서 막 따집니다. 빨리 약이라 달라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붙여줘요? 당신은 그러면 병명 별로 없는데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신경성 소화질환. 아니면 화병. 그렇죠? 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질병의 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네. 뭐라고요? 우리 몸의 노폐물이다. 여러분, 절대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세균이 아니에요. 병의 원인은 세균이 아닙니다. 왜 병원에 자꾸 현대 의학에서는 자꾸 병의 원인 세균이라고 해서 항생제를 쓰고 약을 쓰냐고요?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네, 바이러스에 뭐 구충제가 좋다고 막 나오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런 겁니다. 질병의 원인은 노폐물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케이크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죠. 그 나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썩어버려,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발효되면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타고 그 노폐물이 돌다가 우리 몸을 돌다가 약한 곳에 정착. 그래서 담배 펴도 폐암 안 걸린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과자만 많이 먹어도 폐암 걸린 사람이 있어요. 한번 스님이 전화 왔어요. 방원장 나 스님인데 폐암 걸렸다고. 아, 왜 공기 좋은데 폐암 걸리셨어요?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담배 안 펴도 폐암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공기 좋은 데 살아도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담배 폐암, 도시 폐암 이렇게만 생각하죠. 인체에 내 폐가 약했다면 고기를 먹어도 폐암 걸릴 수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폐암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약한 곳에 질병이 있습니다. 옆에 친구는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병이 안 걸리는데 왜 나는 조금만 먹어도 몸이 안 좋지? 그게 그런 거예요. 약한 곳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아 그랬죠. 내 가족력에 뭐가 안 좋은지를 좀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내 몸에 약한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피로가 빨리 온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잘안 낫는다든지, 아니면 변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뭔가 증상이 있다는 거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뭐가 된다고요? 노폐물이 돼서 그것이 질병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소변이 있고, 혈액이 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몸 컨디션, 아니면 거울 앞에서 혀만 내놓으셔도 됩니다. 아 하고 혀를 내놓기게. 그럼 혀가 백태가 꼈는지, 그렇죠? 백태가 꼈으면 절대 다음날 그날은 저녁을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변의 상태, 상처. 아 나는 왜 이렇게 요즘에 상처가 잘 안 났지? 그렇죠. 지혈이 잘 안 되는 분들. 피로, 피부 트러블. 이런 건 뭐냐면 질병이 아닙니다. 증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무시할 수 있어요. 피로가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뭐 약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 드실 수 있고, 위가 시릴 때 위산제 먹을 수 있고,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드실 수 있고요. 그렇죠. 염증이 있을 때 항생제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증상을 무시하고 약만 먹으면 내 몸에서 뭐가 커지고 있다고요. 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먹기 전에 왜 내가 이런 증상이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주세요. 우선은 제가 꼭 설명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암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이 뭔가 암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암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암세포는. 그래서 분명 이 암학자에 의하면 정상적인 암 1cm가 자라려면 거의 10년이 걸려요. 정상적인 암 1cm가. 그래서 수없이 봐옵니다. 1cm가 아니라 10cm가 한 달에 자라는 것도 봤어요. 반대로 10년 동안 1cm가 아니라요. 한 달 동안 10cm. 수없이 봤어요. 언제냐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그러니까 암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스트레스 차이는 엄청나요. 네. 그 다음에 나쁜 음식 먹었을 때 고기, 술, 담배 갑자기 먹게 되고 암이 팍 커집니다. 그런데 이 암은 우리 몸에서 매일 500개 내지 5000개의 암세포가 자라나요. 그럼 우리 몸에서 나도 모르는데 우리 자율신경이나 여러분들의 그 면역세포에 의해서 특히 T세이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세포에 의해서 매일 이것이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돼요. 그런데 내 몸속에 이 DNA가 손상이 되면, 과학자들은 이 DNA의 손상을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손상이 되면 그때부터 통제받지 않는 세포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암 환자가 될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 환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암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셔야죠. 네. 암이 싫어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전자가 참 좋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도 유전자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요? 손상을 받는 거예요. 손상을. 제가 심장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만 해드리고 마칠게요. 심장 질환은요, 당뇨하고 몇 가지 간단할게요. 심장 질환은 혹은 중풍은 이미 쓰러졌을 때 병명이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평상시 우리가 암은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혀 몸에 그런 거 없다가 쓰러지면 그때 아 뇌졸중이었네 라고 하는 그 과거에 왔던 병이 쓰러져 봐야 아는 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과거에 우리가 몰랐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예요. 이게 이제 혈관입니다. 혈관 이건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앞에 계신 분 뭐 성함 제가 모르겠지만 혈관 내 몸의 혈관이 한 몇 킬로나 될까요? 어느 정도 길까요? 길이가 내가 갖고 있는 혈관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 한 바퀴 돌 수 있을까요? 지구를 돌 수 있죠? 거의 10만 킬로 9만 6천 킬로 10만 킬로 그러니까 이 심장이 이렇게 주먹만 한데 얘가 펌프질을 해서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심장이
펌프하는 이 능력이 엄청납니다. 펌프하는 능력이 엄청난데 이 심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심장의 오른쪽 위쪽 라인을 보면 뭐가 있냐면 그게 동반결절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뭔가의 충격에 의해서 심장이 뛸수 있어요. 심장이 계속 뛰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뛰는 게 스스로 뛰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심장이 뛴다라고 하는 게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과학자들 계속 발견을 하잖아요. 유전자. 유전자는 유전자가 작동하려면 스스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뭐가 작동할 수 있다고요? 유전자가 작동할 수 있다는 과학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전자, 심장. 그런데 아무리 이 대단한 위대한 심장도요. 여러분 다른 장기는 좀씩 다 쉬어져도 심장은 죽을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죠? 내가 80세를 살았을 때 심박을 하고 100세를 살았을 때 죽을 때까지 얘는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심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죠? 플라크 형성되고 지방 형성되고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혈액 속에 만약에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계란 드시면 우리가 그 음식을 먹고 소장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혈액이 그 혈액 속에 중성 지방이 생겨요. 중성 지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산도 아니고 알칼리도 아닌 중성 지방이에요. 네. 중성 지방이에요. 그 중성 지방이 생기면 중성 지방이 많아질수록 면역 체계가 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젊은 사람도 참 많이 생깁니다. 제가 스포츠를 참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 참 좋아하는데 이 운동이 참 스포츠를 세게 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예전에 제가 생리학 공부했을 때는 유리기라는 단어 썼어요. 우리 이거 보면 원자주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전자하 우리 몸에서 하나가 짝을 잃게 되면 하나가 되죠. 그러면 이게 바로 유리기예요. 활성산소. 그러면 다른 곳에 전자를 하나도 가져오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몸 자체가 트러블이 생겨버립니다. 이런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계속 생기게 되면 암 환자가 되는 거 굉장히 빠릅니다. 암 환자. 오늘 활성산소 여러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나쁜 공기 마시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 자주 내고, 짜증 많이 내, 분노 많이 하고, 고기 많이 먹고, 너무 늦게까지 저녁 먹고, 과식하고, 물안 마시고, 운동 안 하면, 반대로 운동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 유리기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아지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표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아무리 심장 질환에 이제 그 위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운동할 수 있고 체중 만들 수 있고 흡연 지방 내가 다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 유전과 연령은 내가 어떻게 피해갈 수 없지만 그게 극도로 안 좋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질병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면서 느낀 것이 아, 사람에게 이 불치병은 없구나. 네, 난치병 없구나.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낫지 못하는 병은 세상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시고 안 아프실 때 건강을 지킨다면 조금만 투자하셔도 지킬 수 있고요. 우리 성경 잠언 다시 한 말씀만 다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다시 우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어떻게 하며? 주의하며.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며? 주의하며. 그다음에 나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자, 그렇게 되면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눈 건강, 눈에 가장 관련된 장기는요, 간입니다. 간이기 때문에 간 관리를 잘하시면 아주 쉽게 눈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눈에는 그 안약 대신에 숟가루와 소금으로 희석을 해서 잘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포도식을 3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상식으로 돌아온 지가 일주일째 됩니다. 그런데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까지는 좋았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기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마티스가 있는데 포도식 중에는 약을 완전히 끊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3주 하셨는데 아직 네네. 기억이 회복되지 않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포도식이 아니라 금식을 하든 녹즙을 하든 레몬 디톡스를 하든 하는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좋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류마티스 인자에 어떤 음식물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지나친 금식이라고 하죠. 금식을 딱 정해진 양을 넘게 할당된 그 시간 넘게 넘어버리면 우리 뼈에서 영양분이 빠져나와요. 특히 뼈에서 빠져나오는 거지 맞고, 왜냐면 대사활동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그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몇해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한 해가 지날수록 몸의 대사 활동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그 무리한 금식은 하면 안 되겠죠. 네. 육식과 계란 등이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육식과 계란식을 고치면 혈관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100% 가능합니다. 이거는 100% 혈관 회복될 수 있어요. 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혈관 약을 드셨던 분들도 회복이 되세요. 2주 안에 거의 회복이 돼가실 수 있어요. 50대 남성이고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혈구 모양을 관찰해 보니까 엽전처럼 그렇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혈구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식습관과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이면 혈구를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에서 한달 안에 만들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디톡스고요. 일주일 동안 디톡스를 하거나 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저녁을 안 드시거나 그러면 금방 빠르게 좋아질 수 있고요. 고혈압 약은 끊을 수 있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이제 지혜롭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을 알려주세요. 백반증은 우선 영양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영양이라고 하면 단백질만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채식으로, 그리고 생식과 화식을 잘 균형지게 먹게 되면 꾸준히, 그리고 콩, 그리고 그 필수 지방산이 있는 들깨나 아마씨들 충분히 섭취를 하시게 되면 회복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적어주셔서 그냥 그렇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면증. 세 글자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30%나 된다고. 근데 이 불면증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핸드폰, 뇌 문제고요. 이게 뇌 해마와 뇌그 편도체 이런 데 문제이기 때문에 식생활과 그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혹시 저녁 호르몬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일찍 자는 습관으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은 물리적 운동 많이 하시고 햇빛을 좀 보시면 세로토닌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피곤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로. 네, 피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만성 피로가 있고 활동하면 급격히 되는 피로가 있는데 이 피로에는 갑상선에 문제가 돼도 피로가 있고 간에 문제가 돼도 피로가 있어서 우선은 나의 피로가 가장 어떤 원인인지를 찾는 게 좋고요. 어쨌든 무조건 쉬는 게 답은 아니고 이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몸이 좀더 장기들이 편해지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에도 물은 많이 먹는
밤에도 물 많이 마신 거 좋지 않고요. 네.